미지가 요요요요요요요요요 메가 네어릭 엄마랑 브이로그 부럽기 So handsome. Magnetic. 힌티. 아이고, 한적이 햇병아리 같네. 귀엽다. 너리야. 간식이다. 그래, 앉아. 너리. 옳지. 손. 어, 똑똑해. 손. 우리 손. 옳지. 맛있어? 어, 좋아하는 것 같아. 유. 매그네릭. 야, 그나저나, 회띠 어디 갔냐, 회띠? 야, 회띠 어디 있어, 회띠? 회띠 좀 찾아봐, 회띠. 흑띠야, 너는 오, 매무새가 뭐냐, 그게? 어? 정리 좀 해라. 아씨, 회띠 봤어요? 아씨도 어디 좀 아프구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누리야? 누리야, 회띠 잘 지켜줘. 보고 싶네, 갑자기. 뒤에는 뒤로? 뒤에는 뒤로? 자, 오늘 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 저한테 DM이 왔는데, 요새 지금 축제 기간인가봐? 이거 나냐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자, 근본 노래죠. 박수 치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왜 가사를 네 멋대로 부르냐? 노래는요 정해진 거 없어요. 네,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 내비 찍어준 대로 안 간다고. 매그네틱을 내 영혼이 My soul 기쁠 때는 기쁜 가사 슬플 때는 슬픈 가사 Rhythm and Melody 내 감정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자, 그럴 때까지 기다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안 돼? 예? 아이씨! 아이씨! 말하지 말랬지? 아이씨! 아,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장난이다, 특. 싱크대 이용 잘함. 죽이잖아. 한 번에 되잖아. 한 번에 되잖아. 죽이잖아. 이게 매그네틱이거든. 제 아일리시의 매그네틱은요, It's evolving. It's 진화 중. Like a Pokemon. Not Digimon. Digimon is like Digio. Digimon은 Digio야 되고요. 매그네틱은 아주 초창기였어요. You. 매그네틱. 근데 어떻게 됐어요? 8비트로 바뀌었죠? You, 매그네틱. 하지만 하이피치로 돌아갔어요. You, 매그네틱. 지금 어떻게 돼요? 이동범이죠? You, 매그네틱. 그리고 제가 오늘 선보인, 라이브에 선보인 추임새 9비트 잘 보세요. 매그네틱 진화하잖아. 미지가 매그네틱 일로 와. 왜 도망가? 매그네틱. 이제 천천히 저의 어떤 음악에 대한 사랑이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 그의 이름 너를 놓아주곤 했지만 꼭 살아서 코타가 끌만큼 보고 싶다. 아, 이거를 뭐 지금 뭐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컨텐츠로 뭐 몸짱 가왕이라든지 근육 가왕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보감이 좋잖아요. 예, 백힘도 되고. 한번 운동한 사람 싹 다 모아가지고 한번 뭐 노래를 한번 열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지합니다. 제가 저번에 쇼츠에도 있다시피 저 진짜로 아일릿, 뉴진스 다 좋아합니다. 저 팬이에요. 뭐 진짜 이게 뭐 누구를 지지하냐 뭐
왜 그러냐 하겠지만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좋아.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내 마음의 집에 이미 새로 살아요. 새 입자세요. 예, 저는요 세입자 보호법칙 2년 동안 아니 마라의 법칙 최소 20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들을 응원하고 팬으로 남겠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몰라요. 아니 뭐 너는 뭐 밖에 나가면 뭐 있어 장충동 족발 매그네릭 이름도 못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그 플러팅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신가? 근본적인 것은 흘리다예요, 흘리다. 매력을 흘리는 거예요. 플러팅은 이제 사실 되게 쉬운 게 시선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럴 거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다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오거나 아니면 뭔가 위험해. 형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개풀하잖아. 이게 뭐냐면 야 나는 그냥 너랑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 너 뭐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너와 이 시간이 즐겁고 그냥 평상시처럼 걷고 있어. 하지만 널 케어해. 널 보호해. 의식이 앞선 게 아니죠. 행동이 앞선 거죠. 남자는 행동이 앞서야 돼. 앞에 앉으면 의식이에요. 나는 너가 좋아서 앞에 앉을게. 너를 바라보고 싶어. 나 바라봐 주겠니? 찐따들, 하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대각선, 멀리서 버려야 그렇잖아요. 여자가 이제 먹다가 딱 흘려, 어? 이러는 순간 갑자기 어떤 남자가, 어어! 휴지! 휴지! 이러는 애들한테 호감을 갖겠어요? 아니면, 야, 이번에 젠지 왜 이렇게 잘하더라. 행동이 먼저 가라는 얘기예요. 쉽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휴지를 줄 때 어! 이게 아니라 눈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시선이 내 몸이 반응한다. 너를 의도적으로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랑 그냥 친구로 남고 싶은데 내 영혼이 내 심장이 너를 향한다. 아씨 존나 멋있네. 씨. 와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1일! 내 몸이, 내 본능이, 내 경험에서 나온 어떤 그런 스무스한 행동이 좋다는 얘기지. 플러팅의 기본은 뭐냐? 시선보다는 행동. 무조건 행동부터 가. 썸타인 여자랑 딱 가서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나 갈게. 무조건 키스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겠지. 한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키스한다. 키스해도 돼? 아니 진짜. 아 죄송해요. 변태하진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남자는 그냥 나 갈게 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아 설렜지. 이렇게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딱 현관문을 이제 딱 돌아가는데 솔로 탁출해야지! 나중에 아파메일로서 로데오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모전을 열 겁니다. 아 이따 정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지원해 주셔서 아 진짜 소울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교대, 우리의 유대관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파메일의 베타메일을 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 그리고 명심하세요. Magnetic in your area. 스파이더 그의 이름 너를 놓아주곤 했지만 꼭 살아서 곧 다가
아까 간식 될 뻔했다. 이제부터